네, 미래에셋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장이 좋아서 네, 좋죠. 또 뭐 증권 매니 된 게 보람스럽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13년, 14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고객님들한테 많이 혼날 때도 있고. 의외로 오래되셨군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손맛 한번. 네. 특히나 이제 이 필드에 있으면서 고객님들 계좌에 이런 큰 수익 한번 나고 이런 요 맛에. 네. 아, 이걸 또 까먹고 힘들 때를 까먹고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찹니다. 기분도 좋고요. 생각보다 장이 좋아요? 아니면 생각만큼 좋아요? 아니면 의외로 좋아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모든 분들이 느끼는 건데. 예. 왜냐면은 겪어보지 않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예. 그거를 이제 어쨌든 누가 뭐 빨리 자각했느냐. 이게 3, 4월에 이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거를 얼마나 빨리 자각하고 태세전환해서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아주 이제 늦진 않았던 것 같고, 아니면 또 그냥 갖고 있던 거를 어쩌면 좀 바보같이 3, 4월을 그냥 바보같이 그냥 갖고서 흘러갔던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다시 3월이 온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 오늘 또 중국, 유럽, 미국 한 바퀴 쭉 돌면서 중요한 뉴스들 좀 챙겨 들어볼게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네, 뭐 일단 오늘 우리 2600 하루 만에 탈환했고요. 중국도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400 탈환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 말씀드리면요, 꽤 골고루 좀 많이 올랐어요. 상해 종합지수 1.77% 올랐고요. 심천 성분지수 1.9% 올랐습니다. 네. 창업한 지수도 2.53% 올랐고요. 과창 50 지수는 1.35% 올랐습니다. 네. 항생 지수만 조금 이제 부진하네요. 홍콩 쪽은 이제 0.86% 올랐고. 네. 항생 테크는 하락했어요. 0.42% 내렸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텐센트를 제외하고는 좀 약세 보이면서. 네. 항생 테크 지수만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한 8,650억 위안 정도 뭐 적절한 수준 나왔고요. 네. 놀라운 게 그 외국인 후성강통으로요. 163억 위안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꽤 많은 수치거든요. 100억 위안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네. 그리고 위안화 고시 환율은 6.5921 뭐 소폭 절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안화 강세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중국은 이제 어제 국직한 이슈가 다 나와서 오늘 사실은 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예. 오늘은 별다른 소식은 없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어제 굉장히 많은 그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트럼프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한 거, 그리고. 예. 또 ADR 관련돼서 뭐 제재를 하고 중국도 이제 뭐 그 수출 금지 관련된 약간은 보복성 이런 이중 분쟁이 더 격화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 이런 저런 그리고 또 어제 저희 한정수 의원이 충분히 설명해드린 그런 디폴트 이슈. 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도 외국인들 꽤 많이 들어온다 중국 시장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거잖아요. 일단 달러 약세 때문에 돈은 신흥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뭐 터키로 가겠어요, 뭐 남미로 가겠어요. 지금 멀쩡하네 한국, 중국, 대만.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예. 외국인 자금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본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어요. 네.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시장의 그런 플랫폼 업종들 몇 일부만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우리나라도 그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퇴근길 페이지 2에 박지영 차장님도. 예. 말씀해 주시고 김효진 위원님도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중국도 경제지표 오늘 잘 나왔어요. 어제 국가통계국 PMI 말씀드렸는데 이제 딱 그 다음날 그 월 초에는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나오거든요. 예. 그 차이는 이제 국가통계국은 좀 국영기업 위주,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수출을 하는 민영기업 위주입니다. 이게 이제 54.9가 나왔어요. 50 넘으면 좋은 거죠? 네, 50이 기준입니다. 전달보다도 좋아졌다면서요? 네, 전월이 53.6이었거든요. 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국가통계국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심의 시선을 보낼 때는요. 항상 국가통계국이 좀 더 많이 나올 때였어요. 왜냐하면
샤이신은 민영기업이니까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국가통계국은 마사지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네. 국가가 수집한 데이터니까 근데 요새 보면 계속 샤이신이 잘 나와요. 그만큼 예. 이제 민영기업들이 더 좋다는 거고 이제 수출이 좋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나라 수출이 뭐 그 4% 증가, 뭐 일 평균으로는 6% 증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8일 날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뭐 특별한 중요한 소식은 없었던 가운데 주가 다 괜찮았다. 네 맞습니다. 국지한 유럽, 뉴스는 없었습니다. 유럽은 요즘 주가는 괜찮은데 네. 뉴스는 어떤 거 있었어요? 일단 유럽은 그 어제 약간 약상승 시작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마감은 또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시작하면서부터 쭉 밀렸었거든요. 장 초반에. 근데 이제 그때 유럽은 마감을 하니까 거기 영향을 예. 받았었고 예. 이제 쭉 막 밀렸다가 이제 다우는 회복 많이 못하고 나스닥은 어쨌든 거의 보합 수준까지 땡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영향인지 오늘은 또 반등입니다. 예. 뭐 이제 뭐 아시아랑 또 괴를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큰 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영국 지수가 한 1.85% 오르고 있고 독일도 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0.92%, 유로스탁스 50도 0.89%. 오늘은 컨택트의 날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지수 선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폭이지만 그러면 뭐 다우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좋고요. 예. 뭐 어쨌든 뭐 업종도 어제 이제 컨택 주들 좀 찰시련 나왔는데 오늘 다시 좀 재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월 초니까 유럽도 PMI가 나왔습니다. 갖고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독일이 57.8이 나왔어요. 예. 독일은 어쨌든 유럽에서는 제조업을 책임져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이 살아 있고 뭐 잘 나왔고요. 전월 57.9에서 크게 빠지지 않게 나왔고 이게 프랑스는 49.6이 나왔습니다. 네. 50을 좀 밑돌았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49.8이 나와서 역시 50을 좀 밑돌았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51.5 좀 뭐 무난하게 나왔는데요. 예. 영국이 55.6이 나왔거든요. 지난달에도 55.2가 나왔고 약간 좀 미스테리한데 영국이 제조업 지수가 계속 잘 나와요. 그래서 유로존으로는 5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비스업은 또 이제 나올 텐데 서비스업은 또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럽이 또 일단 제조업 자체는 어느 정도는 독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재화는 어쨌든 사람들 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요즘 제조업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제조업 강국들인 한국, 중국, 대만은 맞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네, 오늘 뭐 우리 수출도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았고 이랬는데 골고루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더 기회를 잡을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니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도 뭐 그 정도. 유럽은 중요한 뉴스들 혹시 뭐 네. 기억해둘 만한 거 있습니까? 이프로님의 친구 분이신 이데일리 이정훈 부장님. 아. 가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이정훈의 마켓워치라고요. 네. 34편이 이제 어제 나와서요. 보니까 스웨덴이 첫발을 뗀 녹색 양적 완화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어요. 예. 좀 유럽 이슈 연결돼 있어서 어쨌든 뭔가 그 그린 뉴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건 항상 유럽이에요. 전기차 이슈도 그랬고요. 26일 날 스웨덴 중앙은행 뭐 릭스방크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 중앙은행을 이게 이제 그 기사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준금리는 제로를 유지를 했고요. 자산 매입 규모는 5천억 크로나에서 7천억 크로나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요까지만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여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채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그린본드를 함께 매입하겠다. 보통 이제 국채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그린본드를 함께 매입하겠다. 그린본드라는 거는 그린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예. 용초가 정해져 있는. 근데 이제 이것 역시도 어쨌든 이제 국가 정부가 이제 발행하는 채권인데 거기에다 회사채도 직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요? 예, 회사채 모든 회사채가 아니고요. 자, 이제 좀 말은 어려워요. 뭐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만 사겠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친환경 사업을 하거나 예. 탄소 제로 뭐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회사의 회사채는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사실상 세계 첫 그린 QE인 셈입니다. 중앙은행이 친환경 사업 그냥 한다는 뜻이네요. 밀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독일은 아하.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내신 분은 작년 9월에 라가르드 22 총재였어요.
이제 이렇게 친환경 밀어주다가 네. 또 착한 기업 밀어주다가 네. 지배구조 괜찮으면 또 밀어주고 네, 맞습니다. 수출 많이 하면 또 밀어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이 다 해주는 돈 찍어서 그래서 독일에선 좀 반대라고 했어요. 독일 중앙은행 쪽에서는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인데 왜 중앙은행이 네. 특정 섹터에 이런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이 시비는 따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걸 주창하신 분이 이제 라가르드 총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전 영란은행 총재였던 이제 마크 카니도요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를 포함할 걸 좀 권고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 고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린 뉴딜 하면 이제 재정 정책이고 네. 정부가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중앙은행도 이쪽에 팔을 걷어붙였고 이쪽으로 자금 지원을 화력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제 스웨덴이 먼저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유동성을 어쨌든 요새는 이제 유동성을 방출해 주는 게 중앙은행인데 어쨌든 이게 그린 뉴딜로 좀 타겟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 대개는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하고 싶어 하면 네.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고 네. 정부는 그 돈으로 그린 회사채를 뭐 사주든 혹은 회사채에 보증을 서주든 네. 하면서 그쪽으로 돈을 모는 게 네.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 같으니 네. 그냥 중앙은행이 떠안아줄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럽은 국가 부채 자꾸 10위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또 국가 부채이긴 할 텐데 그래도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는 또 어쨌든 이게 조금 좀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웃 국가가 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미국도 이쪽으로 색깔이 바뀔 수 있어요. 이쪽 왜냐하면 그렇겠죠. 네, 스웨덴의 선례가 있으면 또 누가 하나 선례 만들면.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또 재무장관 결국 제닛 옐런으로 이제 지명이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도 보면 이제 기후변화 특사에 이제 존 케리라고 하는 거물에 앉으셨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하는데 이거 위원장도 그 지명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레리 커들로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던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되게 요직인데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여기에 이제 브라이언 디스라는 분이 그 지명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오바마 정권에서 기후변화 특별고문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제 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기후변화 예, 일을 하셨던 분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을 이쪽으로 네.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뭐 전기차도 하나일 수도 있고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것부터 해서 뭐 수소 산업까지 다 있겠죠. 이런 게 어쨌든 이게 향후 수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국 중앙은행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여기를 외면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포지션은 그래서 예, 좀 생각은 해야 되는 섹터가 점점 더 이게 이제 그 후레자더라도 오늘 아침에 김영년 센터장님 말씀대로 후레자 선배 예, 예. 늦게 들어오신 분이더라도 물론 이제 포지션을 조금 넣어놓고 혹시 조정이 나오면 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고민은 좀 하셔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시장이 제일 좋기는 한데 뭐 형식상 또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니까 어떤 신호가 오면 조금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좀 슬슬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표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지금 시장을 만들어준 거는 여러 원인 들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네. 결국 페드가 만들어준 시장이고 중앙은행이 돈 푼 걸로. 예, 중앙은행 돈 푼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만들어준 시장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중앙은행 보니까, 정책 변화.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좀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뭐. 오늘 여기 스웨덴요? 네. 스웨덴이 하는 한 일이 이게 네. 스웨덴이니까 그냥 그런가 싶죠. 네. 조금 주요국에서 했으면 난리 날 뉴스인 맞습니다. 듯한데요. 네. 아 이러다가 중앙은행이 현금 서비스도 해주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그 부자 나라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네. 크진 않은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ECB도 할 수 있고 점점 이렇게 미국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뭐 그런 시그널 하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그 유동성이 축소될 것 같은 뉘앙스만 나와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체크만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데
그런 또 전문가분들 뭐 이혁석 팀장님, 뭐 오건영 부부장님 많은 분들 계속 그런 포인트 말씀해 주시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미국 이야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보면요. 뭐 골고루 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만 좀 마지막에 선방을 해 줬는데요. 나스닥 지금 선물은 0.86% 상승 중이고요. 예. S&P 500은 0.94% 상승 중이고 다우존스 1.02% 상승 중인 거 보면 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골고루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월의 첫 출발이 글로벌 증시 다 뭐 좀 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월에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보면 내년도 1월부터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이 마지막 고비, 저도 사실 12월 마지막 고비가 한번 있냐 없냐를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어떤 그 연기금들이나 그런 6대 4로 나눈 펀드들이 비율 맞추는 거 12월에 하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오른 주식 팔고 6대 4 맞추고 할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남아 있는데 어쨌든 출발 자체는 좀 산뜻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Fear and Greed라고 이제 CNN에서 그 매일 요거 수치 내보이는 게 이제 92 뭐 이렇게 나오니까 탐욕과 공포지수. 탐욕과 공포지수. 요거는 일단 언젠간 들어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을 한 번은 겪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또 항상 그 조정을 겪고 간다고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이 자리가 100인데 이 지금이 자리가 100인데 한 15%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아 10%라고 해볼게요. 10% 조정을 받는데 100에서 9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130 갔다가 120으로 오는 조정이 오면 내가 예. 100에서 그걸 노리고 있던 사람은 그렇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꼭 지금 오는 게 아니라면은요 좀 생각은 또 잘해봐야 돼요. 요 이만큼 올라서 10% 조정 오면은 100까지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2000일 때 야 이게 어떻게 빨리 2000이냐라고 하셨던 분들은 2400에서 2200 오는 조정 와버리면 뭐 말짱 도루묵이 돼서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인지 추정 계산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게 다른 게 연말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 펀드 조정 있을지. 아 펀드 조정이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그 규모는 꽤 큰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보면은 소화하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어제가 딱 그런 거죠. 우리나라 시장 보면 2조 4천억을 외국인이 던지는데 예. 거기서 낼름 받아 먹는 게 있고 그리고서 이제 아 이거 아침에 누가 얘기하셨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예탁금이 뭐 60조? 네. 근데 이게 막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이경수 그 퀀트보신 이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외국인이 마구 사면 우리나라 어쨌든 제로섬이잖아요. 누가 사면 누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르르 그걸 팔리면서 팔고 나면 예탁금이 생길 텐데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받아줄 세력은 또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폭을 좌시하지 않는 세력은 또 세력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세익 전문님 오시면 그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12월 괜찮을 것 같은지 네. 고비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1월 랠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동의해요? 일단은 원래 항상 1월 효과라는 게 있긴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어쨌든 1월 뭐 20일이긴 하지만 예. 그런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또 1월 되면 또 사실 우리도 항상 뭐 바이오나 코스닥 랠리가 또 있었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제 또 특히 좀 올해는 특이한 거죠. 그런 이제 미국 신정부에다가 네.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겹치는 지금 1월을 맞이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뭐 나쁜 소식은 중앙은행이 금리 좀 올리려고 하는 소식 말고는 다 좋은 소식일 거라고 하시니. 네. 근데 뭐 지금 파월 의장이나 뭐 여러 중앙은행들 스탠스를 보면 또 이제 12월 아마 10일인 거 12월 11일 같은데 22에서 통화정책 회의하는데 네. 뭐 대규모로 추가 안을 내놓겠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계셔서요. 네. 그런 것들이 백신이 나와도 우리는 계속 유동성을 풀 거다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좀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국 뉴스 중요한 것들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종목들. 뭐 오늘 이제 12시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요. 뭐 지난달에 59.3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58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줌이 어쨌든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간이 줌 빠지고 네.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컨센이 6.9억 달러였는데 7.7억 달러 나왔거든요. 매출 예, 매출도 예, 예. 꽤 많이 늘었고 네, 367% 예. 상승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조정 EPS가 0.76달러가 컨센이었는데 0.99달러가 나왔어요. 이익도 많이 나왔네요. 예, 이익도 많이 나왔고 4분기 가이던스도요. 컨센이 한 7.3억 달러인데 매출이 한 8.06에서 8.11억 달러로
3분기보다도 조금 더 나올 것이다. 가이던스도 높게 줬어요. 네. 뭐 이익도 가이던스를 높게 줬어요. 근데 왜 빠지는데? 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무료 고객이 좀 많이 늘면서요. 그 총 이익률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영업이익 계산하기 전에 매출에서 원가 빼는 게 총 이익률이고 거기서 네.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는데 총 이익률이 한 72%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요거 이제 저희 김수진 연구원이 한번 그 리뷰 자료를 정리해 주셔갖고 보니까 예. 72% 나왔던 게 예상한 게 66.7%가 나왔어요. 매출과 이익이 다 늘긴 했는데. 예, 이익률이. 예, 좀 이제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면 이익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료 고객이 많이 무료 고객이 많이 늘어서.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고객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네. 그게 유료 고객이니까. 근데 그게 또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기업 고객 수가 43.3만 건으로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485%가 늘었지만 네. 전 분기 대비해서 17%밖에 안 늘었어요. 한 분기에 17%.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업 시장은 시스코의 웹엑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좀 잡고 있는데 예. 이거 뺏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줌폰 뭐 이런 것들, 줌룸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요거가 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조금 두 가지가 약간 기대치를 못 미쳐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매물이 이것도 있겠다. 한번 사람들이 익숙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 몇 푼이나 한다고 바꿔서 인터페이스 어렵게 만들면 회의가 잘 되겠어요? 빨리 회의 하고 중요한 거 빨리 하고 말아야지. 워낙 대기업들이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또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뺏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조금은 좀 걱정하는 좀 게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또 해내면 네. 달라집니다. 해내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회사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테슬라가요. 그 12월 21일 날 결국 S&P 500 편입은 결정이 됐는데 한 번에 편입비로 들어가느냐 나눠서 하느냐 좀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이 예. 됐습니다. 한 번에 편입하기로요. 예. 그때도 한번 이게 보면은 편입 예. 비율이 한 1% 예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너무 크니까 나눠서 할까 했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넣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지수위원회에서.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S&P 500을 추정하는 펀드 규모는 한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정확한 인덱스 펀드, 그냥 정확한 그 인덱스 펀드도 한 4조 6천억 달러가 되거든요. 4조 6천억 달러 보수적으로 그것만 잡아서 1% 하면 460억 달러예요. 한 50조 이상. 이거를 12월 21일 전날 딱 사야 됩니다.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넣기로 했으니까. 네. 테슬라 시총이 이제 뭐 한 5,289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한 0.9% 뭐 이 정도 되는 시총에 예. 그 이거를 한 번에 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12월 21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대량 매수 들어올 때는 아마 거기서 좀 팔고 나가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 편입을 하면 S&P 500을 따르는 펀드들은 미리 삽니까? 아니면 편입 날짜에 사야 됩니까? 원래는 그 전날 종가에 사야 돼요. 그렇죠. 미리 샀다가 내리거나 하면 네, 이거 오르는 뭐 것도 안 돼요. 그렇게 네, 트래킹 에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미리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전날 종가에 사는 건데요. 근데 또 약간은 또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 평균을 이렇게 맞추셔서 그런 기술들이 있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정확하게 종가에 다 안 나오죠. 똥똥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술은 부리시던데 원칙은 전일 종가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도어데시라고 하는 회사가 12월에 공모주 청약합니까? 네, 12월 이제 IPO 대여가 몇 개 있어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도어데시가 상장 조건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요. 요거 저희 정영재 위원이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는 미국의 배달의 민족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의 메이투안 DMP, 한국의 배달의 민족, 미국은 도어데시인데 3분기에 점유율이 51%까지 늘었대요. 근데 이게요, 이 기업이 원래는 미국은 네. 그럽허브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예. 음식 배달을. 근데 도어데시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51%까지 점유하게 됐고, 예. 2등이 이제 그 우버이츠랑 이제 그럽허브가 2, 3위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럽허브라는 회사가 좀 안타까운 게 2018년부터 도어데시가 치고 올라오면서부터 주가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한 5분의 1 토막도 났어요. 네. 도어데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모 밴드는 한 75에서 85달러, 기업 가치는 최대한 320억 달러. 뭐 굉장히 크죠. 이렇게 12월에 상장할 거고요. 그럽허브가 지금 65억 달러거든요. 네. 거의 한 5배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쨌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8%가 늘었으니까요. 도어데시가. 이게 이제 글로벌 음식 배달은 글로벌한 음식 배달은 삼국지예요. 이
그지 뭐라고 해야 되지? 텐센트의 이제 대주주인 네. 네스퍼스 계열이 예. 쫙 잡고 있고 그다음에 손정희 계열이 쫙 잡고 있고 하나는 이제 독립법인 살아남은 하나가 이제 삼국지거든요. 예. 근데 도어디 씨는 이제 비전 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약간 손정희 계열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우리 딜리버리 히어로는 네스퍼스가 잡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네스퍼스 계열 그리고 메이투안 디엠핑의 위에 있는 텐센트가 있고 텐센트 대주주는 네스퍼스이기 때문에 고 계열 이렇게 좀 전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버이치는 당연히 손정희 계열이고 사실 어느 나라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비슷하고 예 그걸 또 항상 이걸 M&A로 사잖아요. 그 꼭대기에 가다 보면 두 사람이 부딪힌다는 거죠. 항상. 텐센트의 대주주인 남아공 네스퍼스 알리바바의 대주주인 그 비전 펀드의 손정희 예. 뭐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룹허브는요. 그 사실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럽 회사인데 그 이제 우한 형제들 산 회사가 근데 유럽의 1등은 저스티 테이크어웨이거든요. 얘네는 살아남았어요. 유럽 예. 1, 2위가 붙이면서 얘네가 또 그룹허브를 인수하면서 삼국지를 만드는 되게 덩치 키워서 시장 커지는 때 살아남으면 그냥 먹는 맞습니다. 계속 M&A 하면서 이 음식 배달 시장이 결국 예. 요 삼국지로 돼 있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하지만 뭐 이 시장은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인터넷 쇼핑 시장처럼 뭐 없어지는 시장도 아니고 계속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살면 몰라도 예. 결국 그 배달의 민족이 40억 달러 네. 정도에 팔렸으니까 4조 원 넘게 굉장했죠. 그러게요. 자, 미국도 잘 다 봤나요? 뭐 네, 다른... 오늘 뭐 준비된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고 종목들 뉴스들이 좀 네, 뭐 테슬라가 $600 넘어가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뭐 항공주나 이런 컨택주들 반등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또 중국 삼총사가 중국 증시 호조에 더불어서 또 크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예. 중국 전기차 삼총사 또 반등 세게 좀 나오고 있는 것들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